지금 이 순간부터는 우리가 용이 실존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자고요. 실존했다. 그러면 용이 실존했다면 용의 공통적인 두 가지 특징인 하늘을 나는 비행 능력과 불을 뿜을 수 있는 화염의 능력이 사실이었겠죠? 소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 혹은 수소가스로 몸을 가볍게 하고 그걸 통해서 불을 뿜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메탄가스는 아주 가벼운 기체죠. 수소가스도 아주 가벼운 기체입니다. 우리가 열기구가 하늘을 나는 원리는 뭐냐면 불을 뿜어서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면 공기 안에 있는 공기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고 밀도가 낮아져서 뜨게 되는 원리인 거죠.